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사유화하고 세속화하는 정관 개정을 막아 주옵소서. 물론 들어가고 싶죠, 저희들도. 근데 바리케이트를 2중 3중으로 하면서 못 들어가게 해요. 작년 7월 사랑의 교회 일부 교인들은 오정현 목사를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측은 4대째 이 교회를 다녔던 교인을 반대파라는 이유로 더 이상 우리 교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친목사파, 반목사파. 교회가 이렇게 두 파로 갈리자 이제는 한 가족끼리도 등 돌린 경우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지난 30여 년간 한국교회, 모범의 상징이던 사랑의 교회가 왜 언제부터 갈등의 상징이 된 걸까요? 강남 서초동에 자리한 사랑의 교회는 등록 교인 수 9만 명, 1년 헌금 규모가 600억 원에 달하는 서울의 초대형 교회로 꼽힌다. 현재는 2대 담임 목사인 오정현 목사가 활동하고 있다. 한국에서 청년 대학부를 지도했던 오정현 목사는 신학 공부를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다고 한다. 그리고 1986년 캘리포니아에 있는 작은 한인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 활동을 시작했다. 1988년 오정현 목사가 한 피아노 가게의 홀에서 12명의 교인과 함께 문을 연 남가주 사랑의 교회. 교인 수 6천 명에 달하는 교회로 성장하기까지 열정적인 찬송과 추진력으로 청년 부흥을 주도했다고 한다. 최초의 한인 메가처치라고 얘기했죠. 굉장히 에너제틱하고 그리고 차량도를 잘하시고 그리고 그 외에 행사 같은 거 기획을 잘한다라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세련된 예배 이런 걸 추구하는 건 확실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장점이라면 장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3년 강남 사랑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다. 그리고 10년 만인 작년 11월 오정현 목사는 지하 8층, 지상 최대 14층 규모의 예배당을 신축하며 초대형 교회의 목사로 자리매김했다. 그런데 사랑의 교회가 요즘 돈 문제로 시끄럽다.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작년 감사조사가 시작되면서부터였다. 아버지, 불법, 마카노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까? 논란을 가져온 2012년 감사 보고서에는 무슨 내용이 포함된 걸까? 2013년에 이루어진 감사는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사무처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고 한다. 중간 감사 보고서에는 담임 목사의 경비 지원 관련 지적 사항이 담겨 있었다. 오 목사는 2006년 암투병 중이었던 일대 담임 목사인 오카는 목사의 휴양을 위해 당회 결의 없이 강원도의 골프리조트에 약 4억 원의 회원권을 취득했다고 한다. 그런데 2010년 감사가 진행되며 교회에 불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으며 매각하도록 권고받았다. 하지만 매각하지 않았고 기존에 입실할 때마다 입실료를 내던 방식을 연간 회비 1200만 원을 내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오정현 목사님이 그걸 한 2년 반 동안 쓴 기록이 나왔는데 107을 썼어요. 근데 오크밸리라는 데가 뭐 하는 데요?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골프 치는 데입니다. 굉장히 좋죠. 107일 동안 그 전체 썼는데 그걸 95%를 담임 목사 혼자 썼어요. 담임 목사 사례비에 대한 지적도 있다. 2004년 1억 8,800만 원에서 지금은 2억 6,700만 원 정도. 감사 보고서에 의하면 합당한 승인 과정 없이 10년간 약 8천만 원가량이 올랐다고 한다. 3년 동안에 57번 주의를 외부 설계자가 설계했다는 뜻은 결국은 3년 중에 1년간을
거의 다른 사람이 했다는 뜻이고 1년에 4달이나 교회를 비우는 담임 목사에 대해서 과연 2억 6천만 원이나 목회 사례비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목사 경비 관련 지적사항만 5장. 국내외 선교 지원 등 대내외 경비 지원 관련 지적사항이 9건. 해외 출장비, 회원권 사용 등의 경비 사용 관련해서는 6건이 지적됐다고 한다. 그런데 감사 과정에서 교회 장부상에는 나타나지 않은 통장이 발견됐다. 그 통장으로 교회 재정에 들어와야 할 돈이 다른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 돈은 누구에게 간 것일까? 오정현 목사는 2004년부터 정기적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고 있다. 오정현 목사가 주도하는 새벽 기도회는 4시 30분, 이른 시간에 열리지만 개최되는 일주일간 수만 명이 참석할 정도로 매회 성황을 이룬다고 한다. 그리고 이 새벽 기도회에서의 실황을 담은 CD를 제작해 10년간 판매해왔다. 그런데 이 CD 판매 수익에서 문제가 생겼다. 우연히 CD 판매와 관련된 것을 하다가 간접적으로 이게 말과 다르게 계속 입금이 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 통장이 사람이 교회 재정부에 잡히는 통장이 아니라 이게 본인을 관리하는 그 통장. 원래 CD 수익금은 사랑의 교회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국제 제자 훈련원 계좌로 입금된다. 수익금은 국제 제자 훈련원에서 사랑의 교회로 입금돼야 하는데 이 수익금이 다른 계좌로 이체된 흔적을 발견한 것이다. 6년간 2억 3천만 원이다. 송금되는 계좌의 예금주는 찬양대를 지휘하며 통장을 관리했던 김서구 목사. 많게는 수천만 원씩 수차례에 걸쳐 김 목사 통장으로 입금됐다고 한다. 제가 그 목사를 만났어요. 만나서 부부를 만나서 그들의 엑셀 파일을 좀 봤습니다. 이렇게 엑셀 파일을 봤고 보니까 거기에 입금된 것들을 쫙 보여주더라고. 그다음에 어디로 송금했는지 보여주고 있고 오정현 목사 개인 구좌였습니다. 교회 측에서 작성한 문서를 입수한 김근수 집사는 김 목사 통장에 들어온 돈이 다시 오정현 계좌로 들어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목사님 통장으로 들어갔죠?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뭐 들으신 얘기 있으시죠? 일단 담임 목사의 지시였고요. 자기는 일종의 대포 통장이다. 자기 통장은. 단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지나가는 그 유통에 있다는 거죠. 거쳐가는 거. 왜 이렇게 한 것일까? 김서구 목사에게 이유를 묻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그런데 감사 과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통장이 또다시 발견됐다. 이번엔 사랑플러스 서점이라는 곳에서 시작됐다. 사랑의 교회는 강남 본당에 있을 때부터 사랑플러스라는 서점을 운영, 관리해 오고 있다. 다양한 기독교 관련 책과 함께 음료를 판매하는 교인들의 휴식 공간이 되고 있다. 여기서 판매된 수익금 역시 국제 제자 훈련원으로 입금돼야 한다. 나는 사랑 플러스 때 이제 감사를 하면서 그 재정부 통장으로 입금되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통장이 사랑 교회 재정부에 잡히는 통장이 아니라 본인을 관리하는 그 통장. 수익금이 사랑의 교회 통장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오정현 개인 통장으로 입금됐다고 한다. 그렇게 5년간 입금된 금액은 1억 7천여만 원. 왜 이런 입금 구조가 가능했던 것일까? 교회는 이와 관련해 일대 목사인 오칸흠 목사가 오칸흠 장학회, 제자 훈련원, 오정현 목사에게 각각 3분의 1로 분배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홍보했다. 우리는 교회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났다. 그는 국제훈련원 전 관계자라 했다. 사랑플러스 수익금 중 3분의 1은 사랑의 교회, 3분의 1은 오칸흠 목사님 장학재단으로 넣었고요. 3분의 1은 국제제작훈련원의 운영비로 쓰기로 오정현 목사와 제가 얘기가 된 겁니다. 근데 1, 2년 지나서 보니까 돈이 재정통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정현 목사의 개인 통장으로 들어가면서 비자금 형태로 쓴 거더라고요. 어떻게 판매 수익금이 오정현 목사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될 수 있었던 걸까? 교회 측의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다. 당시의 예산은 헌금뿐이었지 부서의 수익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었고요. 또 개별 부서의 수입은 예산에 잡지도 않고
당의 부서에서 사용한다는 것이 관행이었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 보고서에서 지적한 수억 원의 수익금은 어떻게 쓰여진 걸까? CD 관련 증명인데 이거라고 담임 목사의 비서가 자기가 진술을 했어요. 자료를 이만큼을 내놨습니다. 자료를 이만큼을 내놓고 제가 이거를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비서가 낸 내역서에는 추석 격려금, 2주 후원금, 교육자 식대비로 썼다고 돼 있었다. 제가 한번 통계를 내봤어요. 2.3억 중에서 거의 한 2억 돈을 갖다가 이런 증빙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체증만 있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75%에서 80%는 현금 인출을 했습니다.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큰 돈들은 증빙 서류가 제대로 없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거 자기 개인 돈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줬기 때문에 증빙이 필요 없다. 또 선교사들 왔거나 외국에 가서 드렸을 때 어려운 사람한테 주면서 일일이 다 사인 받아야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다는 그런 부분들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감사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자 재정집사 등에 속한 재정부서는 영수증과 같은 감사 자료 제출에 협조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 다시 4개월여 후 우여곡절 끝에 감사 보고서가 작성됐다. 감사위원들은 회계 기록 제출 거부로 감사 범위에 제한이 있었다는 이른바 한정으로 감사 의견을 낸다. 그렇다면 한정은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감사 보고 내용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 이건 그 있을 수 있는 감사 의견 중에 가장 최악의 감사 의견들이니까 네. 의견 거절들. 형식상은 한정이지만 실질적인 이건 부적정이거든요. 부적정 내지 의견 거절이라. 네. 절대 이건 뭐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감사 보고서 내용은 아니죠. 네. 만약에 상장사라면은 이 정도면은 상장이 곧바로 폐지되고요. 실제 우리나라 법률상은. 네. 이 감사 보고서는 집사들이 모인 이른바 재직회에 상정됐다. 하지만 회의 도중 감사위원들이 오 목사를 흠집내기 위해 표적 감사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니 목사님의 사역을 표방하고 방해하기 위한 표적 감사, 기획 감사 이런 것 같은데 불공정한 보고서입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 보고를 받지 않냐고 당신으로 다시 감사를 제안합니다. 자 이제 2012년 감사 보고는 결국 정기 재직회에서는 2012년 감사 보고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회 그 이유를 물었다. 교회 반대기 세력 입장에서 편향되고 애곡된 일방적인 주장만 처음부터 그런 어떤 목표를 향해서 그 일방적인 주장만 애곡된 보고서만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장부의 사실에 대한 감사만 했을 뿐이지 다른 거 사실이 들어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표적이냐 몰아붙이는 의도 자체가 안 좋다고 봐야 되겠죠. 네. 제작진은 당시 감사위원 8명 중 통화가 된 6명에게 의견을 물었다. 모두 표적 감사가 아니라고 했다. 김근수 집사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의 한 관계자로부터 메일을 받았다고 한다. 그 LA 사랑의 교회 장로님이라고 했어요.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은 아닌데 저희 교회 사태가 벌어지자 그쪽에서 거꾸로 연락이 왔어요. 오정현 목사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로 있었던 2002년 당시의 감사 보고서였다. 무슨 내용이 있는 걸까? 거기서도 상당히 좀 오정현 목사님 문제가 있었답니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지만은 여러 가지 사역이라든지 돈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너네에게도 이걸 보면서 참조를 해라 이렇게 보내준 겁니다. 2002년 당시 감사 보고서에는 5가지의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영수증 없이 처리되거나 당회 허락 없이 지출됐다는 내용 등이 보고돼 있었다. 그중 2년째 은행 잔고가 회계 잔고보다 많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 사랑교회에 헌금을 한다. 그러면 헌금을 어디로 하라고 하냐면 자 여기 이 계좌로 주세요. 그러면 사랑의 교회가 찍혀 있으니까 믿고 보내잖아요. 네. 그러면 믿고 10만 불 보내줬는데 정작 그 계좌들은 장부에는 안 나타나 버리니까 이게 말만 사랑의 교회 이름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비자금인 거죠. 네. 그럴 가능성이 지금 너무한 거고. 당시 감사를 맡았던 남가주 사랑의 교회 관계자를 설득해 메일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당시 내부 감사 결과 교회 내부에서 심각성을 인정 외부 감사를 맡겼다. 그리고 담임 목사의 권위에 무조건 순종하는 부적절한 시스템을 원인으로 들었다. 우리는 세무회계사에게 2002년 남가주 사랑의 교회 관련 감사 보고서도 의뢰했다. 2012년과 2002년 감사 보고서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저도 이제 놀랬던 거 하나 중에 이게 처음에는 둘 다 2012년 걸로 봤어요. 1년의 지출 행위들, 증빙 없는 지출들. 예. 그다음에 장부와 어떤 그 은행 잔고와의 차액 이런 차액들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지출들. 이거 뭐 시점의 차이 그리고 장소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두 감사 보고서가 어떻게 보면 둘 다 완전히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교인들은 교회의 비협조로 교회의 재정장부 열람을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리고 사랑의 교회 측이 제출한 준비 서면을 법원을 통해 입수했다고 한다. 이 준비 서면에는 교인들은 자신이 소속된 교회에 헌금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적 의무를 다하게 되는 것이고 헌금의 소유권은 목사를 비롯한 집행부에 이전된다고 쓰여 있다. 과연 교계에서는 이 글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일까? 교회개혁 실천연대 방인성 목사에게 이 서면을 보여줬다. 잘못된 길에 들어 교회 자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목사도 있을 것이나 이 경우 하나님이 모두 아시고 그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므로 이건 공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사랑의 교회가 얼마만큼 심각하게 병들어 있다는 것을 사랑의 교회 교인들이 사실은 상당히 지성인들이고요. 전문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게 교인들이 알까요? 사랑의 교회 측은 앞서 오신 내용에 나온 준비 서면은 변호사에게 위임된 것이기 때문에 다 읽어보지 못했고 때문에 준비 서면의 내용이 교회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해왔습니다. 오정현 목사가 사랑의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된 지 10여 년. 일부 교인들은 갈등의 골이 깊어진 이유는 오 목사의 반복되는 거짓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요? 표절 논란 속 거짓말 공방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2년 6월 한 교수가 자신의 SNS에 어느 초대형 교회 원로 목사의 탄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내용은 한 대형 교회 후계 목사가 논문을 표절했다는 것이다. 글은 순식간에 퍼졌다. 오정현 목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포체프스트롬이라는 대학에 1998년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고 학위를 인정받았다. 그런데 당시 받았던 이 논문에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교회 안팎으로 문제가 커지자 교회는 표절과 대필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 교수 4명으로 구성된 학위 관련 조사팀을 구성한다. 조사위원장을 맡은 경영학부 교수 권영준 장로는 당시만 해도 오 목사의 측근으로 표절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39페이지 40. 설마 우리 담임 목사님이 박사학위 그런 소위 스캔들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이 문제를 소문을 잠재우고 그런 일이 없다라는 생각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그분들이 정해준 다른 또 세 명의 대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약 한 달 후 오정현 목사는 장로들에게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논문은 양심에 비춰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직접 영어로 썼다는 내용이었다. 며칠 후 오 목사는 조사위원들을 방으로 불러 논문 표절 의혹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고 한다. 사랑교회 담임 목사 직을 걸고 논문 대필이나 표절이나 그 어떠한 도덕적으로 부정직한 증거가 나타나면 내가 사랑교회 담임 목사에서 사퇴하겠다.
라고 조사위원 4명 앞에서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권영준 교수는 오 목사의 논문 속에서 다른 저자의 글을 발견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앞에 4페이지인가 5페이지에 거의 시뻘겋게 다른 사람의 책을 완전히 베껴온 겁니다. 소우 제목까지. 표절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을 빨간색 펜으로 표시해 나갔다는 권장로. 읽으면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네 권의 책에서 38페이지를 제가 찾아냈습니다. 제자 훈련의 권위자인 마이클 윌킨스 교수를 포함해 표절로 추정되는 저자만 4명, 권장로는 오 목사를 찾아갔다고 한다. 마이클 윌킨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그 논문을 쓰게 되면 당신의 것을 인용해도 되겠나? 그러니까 아 좋다고. 그 문제에 관해서는 마이클 윌킨스하고도 대화가 됐고 오케이 되었고 그랬는데. 저자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는 것. 하지만 이메일로 온 윌킨스 교수의 답변서는 오 목사의 이야기와 달랐다고 한다. 자신이 쓴 저서의 인용문들과 매우 비슷하고 메일을 받기 전까지는 오 목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으며 표절에 대해 어떠한 허락도 한 적이 없다는 답변이었다. 교회 측에 이에 대해 물었다. 교수님 쓴 논문 그 참 너무 좋으니까 제가 앞으로 쓸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오케이라고 말했으면 그걸 20년까지 기억하는 교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한두 사람일까요? 학생 가운데 와가지고 딱 한 분만 얘기했을까요? 난 그렇게 그 맥락으로 보면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이 교회의 교인이자 법학 전문대학 교수직을 맡고 있는 이화숙 권사. 그동안 오 목사를 옹호해 왔었지만 권장로가 건넨 논문 내용을 보고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네, 한두 문장 그저 인용 표시 없이 표절을 해도 문제인데 이거는 거의 짝입기 수준으로 이 사람 논문 이만큼 뭉터기로 갖다가 쓰고 저 사람 논문 갖다가 쓰고 그 연결고리만 뭐 이렇게 자기 말로 쓰고 그런 수준. 권장로가 논문과 관련해 재차 오 목사 방을 찾았을 때 함께 동행한 이 권사. 오 목사는 모든 게 다 잘 됐다며 두 사람에게 수정해서 다시 제출했다는 논문을 보여줬다고 한다. 그런데 수정된 부분은 200페이지 중 앞 5페이지에 불과했다. 앞에 5페이지 정도까지 그 표절한 그것만 고친 건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뒤에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더 이상 오 목사를 감싸줄 수 없던 권장로는 그동안 알아보고 확인한 모든 사실을 털어놨다고 한다. 선생님요. 그형을 빙산에 읽어줍니다. 목사님, 목사님께 쓰신 거 맞습니까? 제가 썼습니다. 그때 제자훈련에 관한 책들을 제가 그때 성경에 쓰신 아이디어를 가지고 책들을 가지고 그렇게 제가 썼어요. 목사님, 그 5페이지 이외에 5배 이상이 되는 표절을 지금 찾았습니다. 대등장 하시네요. 어떻게 뭐 굉장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죠, 목사님. 내가 쓸데없이 옹호를 했구나.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닌데 옹호를 했구나라는 회한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엄청난 실망, 그런 절망 그런 걸 느꼈죠. 옥 목사님도 제가 그때 그 짧은 순간에 원망을 했어요. 왜 저런 분을 모셔왔을까. 권장로를 포함한 조사위원회는 7개월간의 조사 끝에 35곳 이상 표절로 심각한 표절, 대필 개연성이 있음으로 판단. 이 보고서를 당회에 제출했다. 사안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저의 일로 인하여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한국교회에 심려를 끼쳐드려서 참으로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에게 2주일 전 직접 찾아와서 이 문제를 제기한 분이 48시간 내에 사임을 하지 않으면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랐고 사임 요구를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들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오정현 목사는 이날 설교 시간마다 표절에 대해 사죄의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네 번에 반복했어요. 그걸 네 번이요? 네 번. 딴 때는 수건을 갖고 다니거든요. 근데 전화는 수건도 없이 참으로. 자질과 다르죠. 어떻게 장로가 그 논문 표절 가지고 사임하라고 권할 수 있겠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은. 조사위원장인데. 오 목사는 표절과 관련해 모든 사안을 교회 안에 당회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교회는 장로들로 구성된 7인 대책위원회를 다시 만들었다. 그런데 한 달 뒤 대책위원회마저 표절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오히려 오정현 목사의 축소 은폐 의혹까지 거론했다. 결국 1년간 자숙을 할 것을 권고한다. 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철저하게 회개하겠다며 6개월간 자숙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숙 기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지내고자 하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 목사는 자숙에 들어갔다. 그런데 남아공 포체프스트롬 대학에서는 표절은 인정되나 학위 수여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 대신 표절한 책의 저자들에게 오 목사가 직접 사과 편지를 쓰라고 요구했다. 결국 오 목사는 6개월 만에 자숙을 끝내고 사랑의 교회로 돌아오게 됐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학자들은 오 목사를 향해 또 다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오 목사가 탈보 신학대학원에서 취득한 또 다른 박사학위 논문에서 문제의 포체프스트롬 논문을 다시 자기 표절했다는 것이었다. 더구나 오 목사가 1988년에 썼던 칼빈 대 석사 논문 역시 표절에서 자유롭지 않았다고 한다. 한 단어 혹은 표현만 바꿔서 표절한 문단이 많았다고 한다. 한 학자는 이런 내용이 논문의 20%가 넘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오 목사의 표절은 칼빈 신학대학원 남아공 포체프스트롬 대학 논문은 물론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였던 2005년까지 계속됐다는 것이다. 1988년부터 2004년까지 그건 20년 가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그런 학위 논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낸 세월들을 우리가 생각해본다면 그 20년 가까이 그런 고등교육을 받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세 번의 중요한 시점에서 공이 공통적으로 논문을 표절을 했다. 그런 패턴의 어떤 양상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런 그 일관적으로 어떤 그런 논문을 쓰기만 하면 표절을 하는 거죠. 논문을 쓸 때마다 표절을 한다. 이거는 굉장히 또 다른 문제인 거죠. 다시 고개를 든 표절 논란. 교회 측의 입장을 들었다. 고등학교 때는 논문 안 쓰셨나요? 우리 담임 목사님. 중학교 때 숙제한 걸 표절한 걸 혹시 못 잡아내셨나요? 너무 심하죠. 20몇 년 전에 미국 가서 영어도 안 되고 할 때 또는 모든 것이 그리고 석사학위 논문은 글쓰기 연습이라고 보통 봅니다. 나는 보지는 않았어요. 논문.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기까지는 저는 보고 싶지도 않고 거기까지 얘기한다면은 도대체 어디까지 얘기를 할 것인가. 대한민국에서 논문 표절을 문제 삼는 것은 99%가 어떤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조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왜 98년에 쓴 논문을 이제 와서 그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근거로 한 교회 담임 목사의 사임을 요구했는가? 저는 이게 더 문제 핵심이라고 봅니다. 처음 논문 표절 조사를 맡았던 권영준 장로는 교회로부터 징계를 받았고 알 수 없는 사람에게서 협박까지 받고 있다고 했다. 저희 집에 전화번호 유선 전화가 교회 공개가 돼 있습니다. 전화 받으면 처음부터 이 때려 죽여.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너 이 새끼 밤길 조심해. 엄청난 압박이 왔었죠. 제가 잠을 굉장히 잠을 많이 잤다고 생각하는데 중간에 딱 깨면 한 시간 반 잤는데 깨는 거예요. 더 이상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주 늦게 자는데도 이런 이게 매일 그래요. 그리고 가슴이 가운데가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아요. 위험한 상황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났다.
상대는 다름 아닌 지난 5월부터 강남 예배당에서 서성이었다는 김용남 씨. 그는 이 교회의 집사이기도 한데 일명 정치 깡패 용팔이로 알려져 있다. 강남 본당에서도 오 목사의 반대파 교인들이 들어가려 하자 못 들어가도록 막으려 했던 것도 김용남 씨. 그러던 김 씨가 권장로를 위협한 사건은 지난 6월 30일 그것도 일요일에 일어났다고 한다. 장소는 당시 본당 4층 당회실. 이게 그때 장로들이 있으면 당회실이었습니다. 그날 회의를 막 시작하고 찬송 부르고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김용팔 저 김 집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확 문을 열고 들어와서 왼쪽에 그 석유통을 들고 오른손에는 라이터를 들었는데 제가 라이터 든 것까지는 확실히 봤습니다. 기름을 자기 몸에다 여기다가 붓고 여기서부터 쭉 붓고 여기도 확 붓고 이제 들어오면서 또 엄청나게 이제 욕을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권용준이 나와라. 그 X가 어떤 X냐, 권정로가 어떤 X냐, 그러고 나와라. 막 죽인다, 살린다. 뭐. 권용준이 나와라. 그 장로님은 바로 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푹 숙이고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참고. 그분이 지금 그런 것을 당해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여러 번 그런 수모를 당했어요. 김 씨는 왜 권 장로에게 위협을 가한 걸까? 김 씨를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사랑의 교회에서 김용남 집사를 돕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작진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소송단 회의록이라는 문서를 받았다. 기도는 부목사로 돼 있고 평신도 협회원들의 회의 참가자로 보였다. 그리고 그곳엔 김용남의 위로금을 550만 원 지급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뭐 치료비, 경비 이런 것들을 뭐 김용남 집사 막 지원해주고 이런 건 없나요? 괜찮다 일지였어. 있을 수 없지. 이거 나갔다 큰일 나지. 아.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많잖아요. 자살사도 많으니까 평신도들이 그 집사님 말 돈이 없다면 뭐 이렇게 자기들이 뭐 걷어가지고 뭐 이렇게 좀 해주고 그런 건 있을 수 있어.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반대쪽도 마찬가지야. 서초동 사랑의 교회는 여전히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다. 오 목사를 향한 일부 교인들의 불신의 벽도 허물어지지 않고 있다. 서초역에 위치한 사랑의 교회가 최근 세간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이대 오종인 목사가 작년에 완공한 대형 예배당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교인들의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1978년 강남 은평교회라는 이름으로 30평 작은 상가에서 시작했다. 그리고 강남 서초동으로 이사해 사랑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고 등록교인 9만 명 규모의 대형교회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그 중심엔 사랑의 교회와 역사를 함께한 옥하는 목사가 있었다. 목사님의 그 철학이 한 사람 철학, 또 뭐 한영원 철학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산만하지 않게 그 소수의 사람에게 굉장히 집중하셔서 그 도와주시고 또 훈련하고. 그리고 2003년 오정현 목사를 2대 담임 목사로 임명했다. 그리고 옥 목사는 2010년 암 투병 중 사망하기까지 교계에 많은 존경을 받아왔다고 한다. 지난 25년 동안 예수님의 은혜가 제일 컸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을 만나서 함께. 얼마 전 서초교회 잔옥사라는 책이 한 권 출간됐다. 김건축이라는 목사가 화려한 성전을 짓기 위해 교회를 세속적으로 운영한다는 내용. 저자는 바로 옥하는 목사의 아들 옥성호 씨다. 특히 소설 내용이 오정현 목사를 겨냥했다는 의혹과 함께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왜 이런 책을 쓰게 된 것일까? 우리는 강남 본당에서 그를 만났다. 아버지가 다른 분한테 교회를 물려줬는데 아들이 배가 아파가지고 그거 뺏으려고 그런다. 라는 게 모든 걸 다 그렇게 딱 하면 누가 봐도 이게 정말 나쁜 놈이네.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너무도 좋은 프레임인데
그거를 계속 몰고 가고 싶어 하죠. 저는 저 서초동에 있는 4천억짜리 건물 통째로 갖다 줘도 저는 그 건물 근처에도 안 갑니다. 그는 왜 아버지가 몸담았던 교회를 비판하고 있는 것일까? 옥성호 씨의 주장에 의하면 오정현 목사가 교회 신축공사를 시작하면서 아버지와 갈등이 생겼다고 한다. 그럼에도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옥하는 목사의 뜻이라며 교회 건축을 합리화했다고 한다. 오정현 목사님에게 있어가지고 가장 큰 방패는 옥 목사님이 나와 뜻을 같이 한다예요. 제가 이제 여러 장로님들 통해서 들은 얘기는 이거 옥 목사님도 허락하신 겁니다. 옥 목사님도 찬성하시는 겁니다. 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죠. 옥성호 씨는 작년 2월 SNS에 편지를 하나 공개한다. 바로 아버지가 오정현 목사에게 보낸 편지였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그거를 보고는 야, 아버지가 정말 이런 마음으로 사셨구나 하는 것 때문에 참 마음이 아팠죠. 편지를 보낸 2008년 당시에 옥하는 목사는 예배당 건축을 비롯한 교회 걱정에 많이 힘들어했다고 한다. 지난 4년 동안 너의 문제는 너무 자유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은 해본 일이 없는지 너에게 묻고 싶다. 그래서 나는 너를 만나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해서 너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너의 정체가 정말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아버지의 삶 자체였던 교회.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했을지 메일을 보고서야 알았다는 옥성호 씨. 저도 아버지가 그냥 힘드셨다는 걸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힘드셨구나라는 것도 전혀 몰랐고, 또 하나는 좀 힘들면 좀 사람들에게 얘기도 하고 정말 오목사 진짜 왜 그러냐면 욕도 하고 그냥 그러고 사셨어야 되는데. 2010년에 이른바 강남 노른자 땅에서 첫 삽을 뜬 서초 사랑의 교회는 당시 1200억 원의 부지 매입비로 호화 예배당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오정현 목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교회 신축을 위해 2100억 원의 건축비만 쓰겠다고 공언했다. 부지 매입비 1200억 원을 빼면 사실상 900억 원으로 교회를 짓겠다고 한 것이다. 그리고 작년에 완공돼 입당한 사랑의 교회. 2014년 일반회계 예산 및 건축회계 특별회선 예산을 보고하시겠습니다. 2014년 예산을 포함한 건축 관련 투자 누계액은 총 3,001억 원이 예상됩니다. 900억 원에 짓겠다고 했지만 실제 공사비는 1,767억 원, 2배 가까운 876억 원이 증액된 것이다. 하지만 교회는 왜 이렇게 초과했는지 설명하지 않았다고 한다. 교회는 건축 초기에는 2,100억을 공언하고 건축 완료 시에는 공동회의에서 총 공사비로 3,001억을 공언하면서도 그 증가된 900억에 가까운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해명을 하지 않고 어떠한 자료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교인들은 공사비 관련 서류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그리고 얼마 전 도급 계약서를 포함한 건축 공사비 관련 서류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제작진은 교회 측이 교인들에게 제공한 공사비 관련 서류를 입수했다. 공사비가 제대로 쓰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 업체에 맡겨봤다. 현재 이 자료 갖고는 확인이 불가능하죠. 도면에 근거해서 도면의 어떤 치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뭐 이런 전반적인 그 마감 자재 수준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나와야 수량하고 산출하고 일체가 된다고 하면 그게 이제 맞다 틀리다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 도면이 없기 때문에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죠. 그러니까 공사비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설계 도면이 없어 공사비 여부를 전혀 산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회 측에서는 도면을 줄 수 없다고 한다. 설계 도면은 계약서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결첨이라고 돼 있는 것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할까? 도급 계약서의 첨부 서류 목록에 있는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공사 도급 계약서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인용 목록에 있는 공사 관련 도급 계약서에는 첨부된 1에서 8까지의 첨부 서류가 일부씩 다 포함돼야 되고, 따라서 7번 도면, 8번 설계 보고서도 같이 하나의 도급 계약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교회는 신도들에게 왜 도면을 공개하지 않는 것일까?
업체에서 자기 비밀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개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런 업체의 계약 때문에서도 하지 말라고 업체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고 저희들은 안전 때문에 공개를 안 하겠다는 거죠. 지난 1월 8일 정기재직회의에서는 정관을 개정하자는 안건이 발의됐다. 일부 교인들은 이런 교회의 움직임에 반발했다. 현재 재직회 제가 지난 한 10여 년 동안 보면서 이런 모습 전 본 적 없습니다. 이렇게 된 모습 당회장 목사님 정말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은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교회가 자체적으로 가진 일종의 법을 말하는데 그런데 이 정관 개정안에 대해 교회 안팎으로 비판이 인 것이다. 이유는 무엇일까? 공청회 시안을 딱 봤을 때 아 드디어 이거를 밀어붙이려고 하는구나라고 이제 저희들은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정도로 바뀌어서 교회 내에서 이게 효력을 가지면 이건 더 이상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겠다. 이건 평신도는 온데간데 없고 이건 담임 목사를 위해서만 조항들이 들어간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약간 허탈했습니다 사실은. 공청 시안 중 논란이 됐던 조항들은 1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또 10년 보관해야 하는 장부를 3년 지나면 폐기할 수 있도록 한다. 당회 결의로 교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등 담임 목사에게만 권리가 강화됐다는 지적이다.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거 넣지 마라 합니다. 빼겠습니다. 하고 내가 거기서 공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문제를 제기 삼았던 것을 하나도 시안에서 싹 빼버렸습니다. 사랑의 교회 측은 정관 개정 시안 1안과 2안을 내놨다. 제작진은 교회법 전문 변호사에게 1안과 2안에 대해 검토를 의뢰했다. 교회 측은 절충에 하나의 안을 만들겠다고 한 상태. 1안과 2안에 문제는 없는 걸까? 교회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 제기하면 결정이 안 났는데도 당의 결의로 교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든지 또 무죄가 나도 또 일정 기간 동안은 교인으로 취급하지 않을 수 있다든지. 그런데 우리 헌법, 교단 헌법에는 대부분 그런 경우에도 교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것은 한 교회의 한 달치 결산 보고서입니다. 이 결산 보고서에는 1,560원짜리 사무실 물품 지출 내역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는 교회 재정을 완전히 공개했지만 분쟁 등의 갈등은 전혀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회가 교인들과의 소송에 대해 고민하는 것, 교회가 더 투명하고 민주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고민하는 것, 어느 고민이 교회를 위한 또 사회를 위한 길일까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PD수첩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